반바지 입었는데 진짜 더워. 반바지가 좋긴 하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오전에 어휘 수거 생활영어 하고 오면 오후에 문법 어떻게 진행하자. 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펴볼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어? 그러면 기출문제 48페이지 안 풀었지? 그러면 거기 풀고 생활영어 갔다가 수거 이렇게 C단어로 넘어가자. 그러면 되지. 자, 그러면 교재 48페이지를 좀 볼까?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 출드론, 아이들은 이다. Usually는 일반적으로지. 좀 더 credulous합니다. 성인들보다. 근데 이 단어는 자 잠깐 여기 봐봐. 자신의 형용사 편에서 정리하는 단어로 credible의 단어가 있고. credulous의 단어 있고 creditable 이렇게 세 단어 비교해서 정리하는 단어예요. 근데 문법편, 형용사편에 가면 이런 유를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credible은 뭐지? 믿을 수 있는 believable, 믿을 수 있습니다. credulous의 단어는 순진한.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말을 너무 잘 믿고 속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네? 또 creditable은 뭐지? 명예로, 언어로, 명예롭습니다. 그래도 이 어원 자체가 이제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단어가 크레드라는 어원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단어로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 그러면 1번 답은 어때? probe. 게이어티의 단어는 유쾌하고 그 단어는 참 어려웠다. 디피던트의 단어는 자신 없고 수줍어하는. 디피던트의 단어도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그 뒤에 파이드 피드라는 어원 FIDE 그 동그라미 쳐봐. FIDE 디피던트에서 자 여기 보자. FID라는 어원 자체가 이 단어의 중심으로 보면 돼. FID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뭐 있지? Confidence라는 단어 있지 않아? Confidence, 그치? Confidence의 단어는 워낙 많이 쓰잖아. 뭐지? 신뢰, 확신, 그치? Fight, feed의 어원이 주는 의미가 뭐야? Trust,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야. Trust, trust, 믿음, 믿음. 그래서 diffidence의 단어는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DI는
DE 어원의 변형이고 D는 아래잖아, 그제? 그래서 자신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제? 그래서 자신 없습니다. Diffident 합니다. 근데 Fight, Feed 이 어원도 많이 쓰는 어원이에요. Confidence뿐만 아니라 Bonafide라는 표현은 뭘 것 같으니? 자, 아주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해보자. 보나파이드는 뭐야? 보나는 베네, 베네의 변형이야. 우리 베네딕션에 단어하면서 베네가 뭐라 그랬지? 좋은 의미라 그랬지 않았어? 파이드는 믿음, 그치? 좋은 믿음이니까 진짜지, 진짜예. 진이요. 믿을만하네. 이런 단어가 보나파이드 단어. faith, feed, 믿음. 그제?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봐. 3번의 경우는 뭐야? 레이디가 기꺼이 뭐뭐 함이 이제. 그러니까 기꺼이 믿으려 합니다. 그제? 얘가 답이 돼야지. 4번의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근데 이 단어도 역시 형용사 편에서 imaginable, imaginary, imaginative를 세 개 비교하는 단어야. 그래서 그거는 형용사 편에서도 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답은 3번. 3번으로 이제 선택이 돼야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자. 무비 스튜디오는 자주 부스트 근데 요즘 쓰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지 부스트, 그치? 부스터샷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이러스를 좀 더 이렇게 부양시키고, 그치? 그래가지고 백신 것으로 뭔가 이렇게 백신 주사를 두 번 세 번 맞음으로써, 그치? 면역력을 더 함양시키는 게 부스터샷 아니야, 그치? 부스트. 응?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밀어올리다, 끌어올리다, 격려하다, 뭔가를 촉진시키다. 부스트, 그치? 그래서 부스트의 단어는 뭐 따로 뭐 어원 붙여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치? 1번 다 프로모트의 단어가 답이 돼야 되지 않나? 3번의 디나운스의 단어는 뭐야? D 동그라미 쳐봐. D가 아래 아니야? 나운스는 말하다 의미 아니야?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깎아내리는 건 비난하는 거 아니야? denounce의 단어가 이제 비난하다 의미 갖는 건 그런 연유가 있어. 누구를 깎아내리다 이런 의미 되는. 4번의 assault의 단어는 공격하다, 강습하다. 5번의 discard는 버리다, 해고하다. DIS가 분리 이탈이잖아, 그치? 카드를 던져버리는 거지 뭐. 그치? 디스카드, 그치? 이렇게 됐나? 오케이. 그 답은 1번의 프로모트. 부스트의 단어는 최근에 워낙 쓰이는 단어로 한 번 정도는 볼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자, 5번 문제 좀 보자. 5번. 근데 5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잖아. 근데 이 단어는 그지 정말 그 당시에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단어야. 그렇게 빈도수가 이렇게 쓰이는 단어도 아니었고. 자, 머리 들어보자. 근데 스미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풀어주는 이유는 자 머리 들어봐. 지금 5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converted의 단어는 그 당시에 시험장에 갔을 때 암기하고 들어간 학생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야? 어원을 보고 문맥에서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형태밖에는
가능하지는 않았겠지, 그치?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이 참 많아. 응? 그래서 평소에 어원 정리를 좀 잘하자 이런 의미가 이제 이렇게 상통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사실 또 이런 거 맞춰야 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6번 한번 해볼까? 5번 하자. On Tuesday night, 화요일 밤에 시즌 프리미어입니다. TV쇼에. On 프리미어의 단어는 밑에 봐봐. 개봉을 얘기해. 응? TV쇼에 대한 개봉, 시즌 개봉. 응? 심도 동사 두 줄 쳐봐. 인 거 같습니다. try to는 노력하는 거지. strike, 그지? strike의 단어는 때리다. 그지? 뭔가를 타격을 입히다. 근데 strike a balance between이라는 표현은 밑에 봐봐. 참 의미가 의의 의미가 나오지. 원래 balance라는 단어가 균형이잖아. 근데 우리가 균형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균형을 깨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그제? 근데 그 밑에 의미 봐.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는 균형을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미 잡기 참 어려웠었겠지, 그제? 뭐 사이에? 아, 그 쇼에 converted mythology. mythology는 신화를 얘기해. 그리고 그것에 좀 더 휴먼, 인간적이고 캐릭터 드리븐 디멘션은 영역이지, 영역. 차원. 3D, 4D 할 때 D가 디멘션, 이 단어의 줄임이잖아. 차원, 영역. 그래서 인간 인물 중심적인 그런 영역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거 컨버트의 단어 좀 해결하고 다시 한번 보자. 응? 자, 머리 들어보자. 컨버트의 단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제시된 거잖아. 그치? 근데 ED 붙여서는 뭐 과거분사 형용사 만든 거. 쪼개면 어떻게 쪼갤 것 같아? 그치? 컨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제? 일단 커는 뭐야? 한 개. 근데 이 어원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어원을 생각하면 좋으냐면, 저 어원을 쓴 대표적인 단어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 그치? 그러면 유사 의미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볼로 해서 볼브 이렇게 쓰는 어원의 대표적인 게뭐 있어? 이 볼브 단어, 이 단어 많이 보지 않는데? 무슨 의미지? 진화하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 아니야? 맞지? 이 볼브, 그치? 뭐, 이거 많이 보는데? 그치? 니 볼브는 또 뭐야? 그치? 이거 회전하다지, 회전하다. 볼브, 그치? 맞지? 야, 그러면 자, 요 단어에서 좀 느껴보자. 볼브의 어원은 이건 진화하다고 이건 회전하다잖아. 그러니까 일단 두 단어에서 주는 느낌은 뭐야? 의미나? 뭔가 동적인 느낌 아니냐?
지나거나 회전하는 건 움직이는 느낌이잖아. 맞아? 그러면 요거를 최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움직이는 모습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단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 어때? 뒤섞이지 않아? 막 섞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트랙이 있어서 각자 자기 거 뛰면 되지만 100m는 그치? 근데 막 달리기 중에서 막 10,000m, 5,000m 이런 거는 좀 스타트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트랙을 돌 때 막 섞여서 같이 뛰잖아. 그럼 어떠니? 트랙이 정해진 것보다는 혼잡스럽지 이게. 그치? 막 처음에 막 걸려서 넘어지고 막 선수들 그렇잖아. 그치? 자기 트랙 딱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뛰면 되잖아. 그치? 밑에 단어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런 식의 의미의 접근이 돼야 되는 단어지 않나. 그치? 그러면 1번 뭐야? 아, ancient의 단어는 고대에, 이번에 unrelated는 무관한, 아, 3번의 complicated는 복잡한. complicated 단어는 기본 단어야. 아, 그 단어는 너무 많이 봐. 그 밑에도 하나 더 써. 어, 밑에 있구나. 복잡한에 또 뭐 있어? 밑에 봐봐. 어, complex라는 단어도 있고 intricate 형용사도 있잖아. 어, 걔네들이 주는 의미가 다 복잡한 거야. 응? 4번에 other, worldly, other는 다른, world는 세상, 그치? 다른 세상이니까 내세에, 저승에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거고. 3번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복잡한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자, 머리 들어. 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래, 지금 스미 얘기한 대로, 함께 이게 돌아가다, 롤의 의미야, 구르다, 또는 달리다, 이런 의미의 어원이야, 이게. 그래서 함께 엉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단어가. 그래서 복잡한, 이렇게 쓰는 단어거든. 근데 사실 밑에 해설 좀 봐봐. 어, 복잡한 의미로 여름 시험에 접근이 되면은 그 세 단어가 대표적으로 접근이 돼. complicated나 complex나 intricate, 그치? 요 형용사 중심으로 제시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converted의 단어는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쓰이는 단어가 많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석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해석하고 끝내자. 여기 보자. 뭐냐면, 이제 시험장에 가면 그럴 거야, 얘들아. 뭐냐면, 어휘수거 문제가 네 문제가량 나오잖아. 그럼 네 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아는 문제가 보일 거야. 반면에 두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전혀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가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치? 통계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는 거는 다 같이 하겠지, 뭐. 그치? 그지 않나? 그 대신에 요 문제를 누가 맞추나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 공부할 때 요걸 염두에 두고 하라고. 응?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주로 이것이 아닌 이걸 많이 보여주거든. 그치? 그럼 그 단어를 자꾸만 생각해보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돼. 응? 그래야 해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한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자. 무슨 의미인가? 어, 화요일 밤에 시즌 개봉이야. TV쇼야. 했나? TV쇼가 시즌에 다시 한번 개봉하나 봐. 인 것 같습니다. 이 쇼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치? 뭐? 균형을 잡고자. 그치? 뭐 사이에? 그 쇼에 복잡한 신화적인 것과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영역 사이에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건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신화적인 건 조금 우리가 좀 이치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잖아. 그치? 좀 얘기하면 좀 픽션인 이야기들이 많잖아. 허구적인 얘기들이 많잖니. 그치? 근데 또 인간적인 건 좀 현실적인 면들이 있잖아. 그치?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그치? 참, 이 TV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어려움이 그게 있다고 그래. 너무 사실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면 치유가 없더니 재밌대가리가 없지, 그치?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치? 신화적인 좀 황당한 이야기들, 그치? 엉뚱한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가미가 돼야, 그치? 좀 이렇게 시청자들이, 그치? 관심을 갖지 않나. 모든 쇼가 다 TV 프로그램이 그럴 것 같아, 그치? 이 사이를 이제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 어려웠어. 의미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자, 6번 문제 풀자. 가자. 아, why do you always? 너는 왜 항상 해야만 하니? Humiliate me 해야만 하니? In front of는 앞이지 앞에.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 앞에서 humiliate me 왜 해야만 하냐? 자, 여기 보자. 이 단어는 아는 단어가 나온 거로 봐야 돼. 이 단어야 뭐 아주 기본이지 뭐. 뭐 있어? 요 단어는 요게 포인트야. 흉이 주는 의미가 뭐야? 요 흉이 주는 어원의 의미는 여러분 저거 생각했는데 흉이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뭐 있어? 휴먼. 인간이 있잖아. 인간. 휴먼. 그치? 근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나? 맞지? 그럼 이 흉이 주는 의미가 뭐야? 흙, 소유. 그러면 휴밀리에이션은 무슨 의미일까? 무릎에다 흙을 대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무릎에다 흙을 댄 거는 결국 무릎 꿇은 거 아니야? 무릎 꿇는 게 뭐야?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거지, 그치? 굴욕감을 주다, 그치? 어떤 것에? 그치. 수치스러움을 줄 때 쓰는 표현. 무릎 꿇어. 이런 단어지. humiliate. 그치? 이해 돼? 선생님, 여기 동요는 뭐뭐 잡아놨어? 처음에 어플런트의 단어 있지? 그 플런트 동그라미 쳐봐. 플런트라는 요 단어 어원이 주는 의미는 뭐지? 여러분 빌딩에 갔는데 어디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인사과나 어디과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문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잖아, 그치? 그 데스크를 무슨 데스크라고 그래? 문 앞에 있는 걸 프론트 데스크라고 그러잖아, 프론트 데스크, 그치? 이 프론트의 의미가 뭐야? 앞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그러잖아. 아니, 선생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그치? 그잖아, 그치? 프론트, 프론트. 두 번째, 디페이스 단어는 뭐지? 쪽에 봐. D가 아래 아니야? 페이스는 얼굴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도 창피를 주는 거 아니야? 디페이스, 그치? 세 번째, mortify 단어는 뭐지? 여기 보자. 요 단어도 스마 좀 얘기 좀 하자. 요런 단어는 다시 이제 또 원수업 시간에 얘기 될 거야. mort가 뭐지? 얘도 이게 죽음의 의미야. death. 죽음의 의미야, 죽음. 그죠?
이 모태원도 진짜 많이 쓴다. 그렇지? 선생님이 한 두 개만 더 물어볼까? 모트 들어간 단어 중에서 인머털이 뭐지? 인머털. 이미 부정. 모트가 죽음. 그러니까 뭐야? 죽지 않는 거 아니야? 죽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불멸의. 그치? 불후의. 인모털. 불멸의, 불후의. 이렇게 쓰는 표현 아닌가? 맞나? 그리고, 모기지의 단어 있지? 모기지. 모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듣진 않겠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듣지. 모기지론 해가지고 주택 맡겨놓고 연금시로 타서 쓰는 그런 게 있거든. 노후에는?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 집을 뭐 자식이 꼭 물려주는 건 아니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다 많은 돈을 또 투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집을 은행에다 맡기고 일정 연금시로 이렇게 받아 쓰는 거야. 그때? 그 대출을 모기지론이라 그러거든. 모기지 이 단어 쓴 거야. 뭐야? 저당, 담보 이런 의미야. 저당이나 담보. 옛날에는 저기 뭐야 돈 빌릴 때 목숨 걸고 돈 빌리잖아, 그지? 나 돈 못 갚으면 팔자를 세요, 그지? 돈 못 갚으면 죽이세요, 그지? 이래가지고 모기지란 단어가 저당 담보 의미를 갖자. 응? 모트, 그치? 그러니까 모티파이 동사는 뭐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단어예요. 우리 평소에도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잖아, 그치? 모티파이, 이런 단어인지.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자, 여기 보자. 어떤 단어를 하나 더 챙겨줘야 되냐면, 휴머니티의 단어는 휴먼, 뭐, 금방 흙이라 그랬잖아. 이건 뭘까? 여기다 적어요, 적어. 뭐냐면, 무릎에다 흙을 대는데 무릎 꿇는 거니까 굴욕적인 게 있잖아. 그치? 또 근데 뭐가 있지? 니네, 저기 어디 레스토랑트 같은 데 가면 종업원들이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문 받잖아. 그치? 그거 왜 그래? 굴욕적인 건 아니지. 그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주문한 사람들이 이게 눈높이를 맞춰주잖아. 그치? 겸손. 그럼, 겸손한. 무릎을 꿇는 거는 뭐 굴욕적인 것도 있지만 겸손함도 있지 않냐. 휴머니티, 그치? 겸손. 이해됐어? 이렇게 세트로 해. 휴메 단어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건 확장 안 할게. 그건 어이 시간 때 할게. 응? 뒤에 어원 정리할 때 하자. 응? 이렇게만 딱 정리하자. 오케이. 몇 번 다. 그렇지 뭐. 1번. 어프론트.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을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 자, 8번 문제 하나 마지막 더 풀어보자. For years. 수년 동안. 디텍티브스는 형사나 탐정들이지. Have been training 동사 두 줄. 노력해왔습니다. On level. 그 단어 이렇게 줄, 고기가 줄 쳐진 거야. 줄이 빠졌네. On level. 그치? Mystery를. 그치? Sudden disappearance. 갑자기 사라진 거야. Twin brothers니까 쌍둥이 형제가 갑자기 사라진 거. 그런 미스테리를 언레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됐어? 네, 여기 보자.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원으로 못 찾는 단어들이 또 있어. 이 단어는 쪼개면 이렇게 쪼개는 수밖에 없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원이 있는 단어는 아니야. 우리 단어가 다 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 걔 중에 어원 없는 단어들이 잡힐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 어원은 있더라도 거의 안 쓰는 거거든. 머리.
그러면 이 단어를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올해 시험에 나온 거야? 근데 이 단어를 아는 거는 극히 힘들어. 왜? 왜 그래? 스미 어휘 정리할 때 이 단어는 알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기준이 뭐니? 자주 못 보는 거. 그죠? 아무리 복잡한 단어도 자주 보면 알아. 뭐 유비쿼터스, 그지? 뭐 이런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평소에 많이 쓰잖아. 유비쿼터스 기능, 그지? 뭐 그 단어는 알아. 그 수밖에 없잖아, 그지? 내일 또 얘기하게 들어봐.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 이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단어를 알고 풀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주변에 이제 단서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지? 어느 게 단서였어? 앞에 디텍티브스, 그지? 이 단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탐정이나 형사, 뒤에 미스테리 이렇게 잡으면 아는 거 아니야? 그지 않니? 그러면 1번 답의 솔브, 해결하다, 창출하다, 모방하다, 대중화하다. 당연히 형사나 탐정은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풀어내는 사람이지 뭐, 그치? Solve, 그치? Unable의 단어는 암기하지만 그 단어 암기해도 여러분 기억도 못해. 이젠 진짜 볼일 없을 거다, 그 단어, 그치? 근데 디텍티브스의 단어하고 미스테리, 그치?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문제는 좀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시험장에서? 자, 그만 생각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 응?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기출어휘 끝나고 이제 생활용어 쪽으로 쫙 넘어가자. 자, 군벌이 들자. 스마 이제 생활 영어를 정리를 또 한번 해보자. 어깨 좀 쭉 펴고 스트레칭 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늦잠 잤어? 설마 게임하다 늦잠 잔 건 아니지? 근데 보니까 날씨가 진짜 덥지. 유럽은 몇 도래? 45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며. 와, 45도는 상상하기 싫은 온도 아니냐? 우리는 지금 몇 도인데도 죽겠다 그러지? 30도, 35도 사이인데도 죽겠다 그러잖아. 일단 45도면 그거는 진짜 생각해 볼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국도 원래 여러분 알겠지만 더운 나라 아니잖아. 거기 서해양성 기후여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좀 항상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바다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게 있거든.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춥고 좀 덜 덥지. 그 이유가 뭐지? 바다 영향이 있더라. 나 바다가 있음으로써 겨울에는 온도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고 바닷물 오는 건 없잖아, 그치? 여름엔 어때?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치? 식혀주는 그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40도를 넘는 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40도는 어떤 40도일까? 그래서 저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영국의 40도는 사우나 40도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습한 나라잖아. 그 습한 나라거든? 거기다 온도까지 올라가면 어때? 진짜 죽음이지, 그치? 야, 근데 막 유럽이 지금 몇백 명 죽고 막 그러나 봐. 근데 우리도 올여름에 예사롭지 않지 않니?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좀 뭔가 세계적으로 좀 뭔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지 않니? 이거 매년 이렇게 온도 올라갈 거잖아. 좀 올해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좀 이건 고민해야 돼. 그래서 가장 손실률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 가장 손실률이 뭐지? 우리가 공해를 줄이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실률부터 해야 돼. 그게 가장 손실률이 뭘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뭐
더울 때 에어컨도 틀지 말고, 응? 그거는 이제는 안 돼. 사람들이 못 견디. 그런 건 안 되고.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치? 가장 손쉬운 일이 뭐야? 선생님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서 일회용품을 다 줄여줘야 돼. 일회용품을 우리가 빨리 최대한 줄여. 그건 쉽잖아, 우리가. 그래서 커피 마시는 것도 어때?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커피 사러 갈 때 텀블러를 담아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매장에서 설령 플라스틱을 줘도, 그치? 그냥 담아주세요. 이렇게 텀블러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돼. 진짜 그건 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집에서 올 때 여기 텀블러에다 얼음 받아와. 그럼 베트남 커피, 니네 베트남 커피, 아이스 커피 안 먹어봤지? 최고지? 베트남 아이스 커피가 최고로 맛있어, 야. 좀 이따가 저기 있잖아. 저기 점심 때 니네 텀블러 있는 애들이 있지? 저기 뭐야? 여기 편의점 가서, 편의점 가서 얼음 하나 사가지고 와봐. 그럼 선생님 베트남 커피 줄 테니까 한번 타 마셔봐. 선생님이 서열을 매길까? 솔직한 얘기로 커피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돈을 떠나서. 스타벅스 커피 맛있어. 그건 선생님도 인정해. 스타벅스 커피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돈을 떠나서 그 커피가 맛있는 건 인정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야? 베트남 커피야, 얘들아. 이런 주변에 막 이렇게 1,500, 2,000원 막 이런 커피들이 있지? 그건 커피가 아니잖아. 근데 베트남 커피는 동남아시아 더운 지역이니까 따뜻한 커피보다 아이스 커피가 진짜 맛있게 만든 커피거든. 좀 이따가 스마트 오면은 얼음 딱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와. 그럼 베트남 커피 하나씩 줄 테니까 녹일 필요도 없어. 그냥 쥐고 넣고 있지? 이게 물 넣고 흔들면 그냥 아이스 커피 되는 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러면 얼마 해결해? 얘는 커피 한 잔 싸게 사도 얼마야? 1,500원, 그치? 1,500원 아니야? 싸게 사도, 그치? 근데 베트남 커피 그렇게 먹으면 얼마야? 얼마 것 같아? 지금 맨날 베트남 커피 앞에 타지 않니? 지금 텀블러 얼음 녹아줘서 맨날 지금 앞에서 타고 있잖아, 그치? 베트남 커피 하나에 100원? 150원 꼴? 그렇게 될걸? 돈도 엄청나게 전력하고, 그지? 일회용품도 무지 많이 줄일 수 있잖아. 저기, 얘들아, 있지? 내일부터, 응? 내일부터 텀블러 갖고 다녀, 응?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이렇게 하자. 베트남 커피를, 한 봉지를, 이딴 많은 걸 니네 각자 얼마씩 내, 응? 3,000원씩 내. 그러면 선생님이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학원으로 오게 해서 한 사람당 한 7, 80개 줄게. 그럼 배정이 그렇게 될 거야, 응?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 그치? 맞지? 그것도 똑똑하게 또 사면 되잖아, 그치? 제 말 들어. 그리고 일회용품을 우선 줄이고 또 하나 제일 손쉬운 게 뭐야? 저거 해주면 되잖아. 될 수 있으면 차를 좀 이용하는 거, 대중교통수단을 좀 자제해야 돼. 좀 걸어야 돼, 웬만하면. 웬만하면 걷고, 웬만하면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 응?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줘야 돼, 우리가. 니네 걸어본 지 거의 많이 걸어본 지 드물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한 번에 10km 이상을 걸어본 사람 최근에 손 들어봐. 10km 이상을 내가 한 번에 걸어봤다. 넌 언제 걸어봤어? 아침에 걸어서 오는 거야? 진짜 잘하고 있어. 응? 나머지 사람,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봐봐. 10km 이상을 내가 걸어본 적이 있다, 최근에. 거의 없지. 니네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깝깝해서 그거보다 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한 걸어서 5분, 10분 정도 가는 마트가 있잖아. 차를 끌고 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아니, 걸어서 그냥 5분, 10분 걷는 게 빠르지. 그걸 차를 가지고 어떠니, 그지? 가가지고 그 차 세워놓고, 그지? 근데 그런 생활을 좀 빨리 버려줘야 돼. 그래야 니네들께 이런 고통을 안 당해. 진짜 이건 진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줘야 되니? 저기 얘들아, 쌤은 꼭 그걸 하거든? 쌤은 인천대공원 되게 잘 가는 사람이잖아. 쌤 인천대공원 가면 꼭 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무를 심어주고 와. 쌤은 있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있지? 이게 묘목 파는 데 있잖아, 그치? 쌤은 조그만 나무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서 그 인천대공원 꼭 있지? 그게 나무가 죽은 데 있잖아. 거기 꼭 하나 심어주고 와. 그거 있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심는 줄 아니, 그거를? 쌤도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왜 하는 거 같아? 쌤은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죽으면 그 불법이라는 건 아는데 쌤 아들한테 쌤이 부탁을 한 게 있거든. 인천대공원에 여기 묻어달라고. 응? 쌤은 인천대공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쌤은 그 불법이야. 응? 불법인 걸 알면서도 뭐 나중에 화장할 거 아니야 얘들아. 화장할 거니까 뼈밖에 없잖아. 뼈밖에 없으니까 뼈 조금이라도 쌤하고 쌤 집사람하고 쌤 강아지 거기다 뿌려달라고 그래. 넌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인천대공원에서 거기 생기면서 지금까지 세계 어디를 많이 돌아다녀 봤고 좋은데 우리나라 많이 가봤잖아. 나한테는 거기 이상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인천대공원 나무 심어놓는 이유 알겠어? 쌤이 나중에 갈 곳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치? 조금씩 쌤이 지금 나름대로 나는 공헌을 하고 있어. 그래야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잖아, 그치? 있어. 그건 아는데.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대공원이 워낙 좋으니까, 그지? 인천대공원 좋으니까, 근데 그런, 그지?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그러고 싶은 거는, 뭐, 나무를 하나라도, 너희들을 한 달에 한 번 심는 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변에다 나무 하나 심어줘. 그러면, 그나마 너희 세대에서는 어떠니, 그지?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추세라면 너희 세대에서 어때? 뭐 문제 생기지 않겠니? 지금 페이스라면 그렇지, 그죠? 너는 10년 뒤에 여름 날씨 몇 도일 것 같아? 지금 추세라면 거의 우리나라도 40도, 45도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각성하고, 그죠? 그런 노력은 우리들이 조그만 일들이니까, 그치? 해 나갈 필요가 있어. 그 진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다른 사람 안 한다고 해서 나 안 하지 말고, 응? 그건 진짜 생각을 문제더라. 응? 자, 그러면 이제 생활영어 쪽으로 들어가자. 됐어? 온 더 텔레폰 2. 처음에 뭐야?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번 시간 했었죠. 홀더 라인, 홀더 와이어, stay on the line. 행업은 전화 끊으세요. Put down, please. 그치? 기억나나? 두 번째,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해서 you have the wrong number. 기억나? 머리 틀어봐봐. You have the wrong number는 누가 누구에게? 받는 사람이 건 사람한테, 그치? You are a wrong number. 전화를 한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기억해? 자, 밑에 봐봐. 미스터 김 전화 왔습니다. 미스터 김, you are a wanted on the phone. 별거 없어. 자, 오른쪽 와. 전화 받으세요. 줄 쳐봐. 고객 얘기 좀 하자. 전화 받으세요라는 표현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할게. 자, 보자. 이렇게 얘기하자.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와.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이래. 동사 뭘 써? answer의 동사를 이렇게 써.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해볼까? 문에 누가 노크를 해. 문 열어줘라 해봐. 오픈 더도 하면 안 돼, 얘들아. 엔서도 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극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냥 문 열어라가 뭐야? 오픈 더 도. 이게 이제 문 열어라고. 응? 이해 돼? 문 열어주세요. 오픈 더.
전화가 왔어. 전화 받아라. 엔서도 이렇게. 엔서의 동사 쓰는 거 잘해. 엔서 원래 답하다잖아. 답변하다.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있지. 뭐냐면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화 받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넌츠. 버드의 동사는 괴롭히다. 넌츠 버드 앤스토터. 전화 받지 마세요. 버드의 동사 써서. 버드의 동사가 뭔가 괴롭히다, 괴로움을 주다. 그러니까 전화 받는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전화 받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표현이 돼. 됐어? 근데 이거는 뭐지? 이거랑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쓴 거야? 넌츠 허그더펀. 자, 요거까지 한번 기억해보자. 넌츠 허그더펀. 허그가 뭐지? 여기 돼지꼬리 있잖아, 돼지꼬리. 돼지꼬리. 그치? 돼지꼬리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맞지? 니네 전화에서 꼬불꼬불한 게 뭐였지?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전화선. 아, 지금은 무선이니까, 요즘은 무선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유선일 때는 이게 전화선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죠. 돼지꼬리처럼. 그치? 요거. 근데 여기 봐. 이 전화선이 왜 이렇게 돌돌 돼지꼬리처럼 말려있어? 그거지? 전화 수화기를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다가 쭉 늘어나잖아. 그치? 맞나? 그럼 이게 뭐야? 전화를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용건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전화꼬리를 돼지꼬리 늘리듯이 늘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Don't hug the phone. 얘기 됐어? 이렇게 딱 세트했나?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이런 표현들, 그치? 얘기 됐나? 자, 또 내려가자. I'd like to make 이하. 시내 전화가 영어로 뭐라고? Local call. 시의 전화는 out of town call. 장거리 전화는 long distance call. 그치? 해외 전화는 overseas가 바다 건너서 오는 전화. collect call 알지? 수신자보다 많냐? 외국 나가면 collect call 같은 거 많이 쓰지, 그치? 아무래도, 그치? 국내에서 받는 사람 주는지 부모님 이런들이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collect call 많이 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하나 더 하자. 선생님, 좀 물어볼 게 있어? 공중전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우선, public phone이라는 표현 써. public phone. 아, 근데 이거 말고, 공중전화를 쓰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지? 공중전화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할게. 머리 들어봐봐. 일단, 전화 요금 내는 건 전부 다 요즘은 어떻게 내지? 선불제야, 후불제야? 후불제지. 전화 쓰고 나 통지서 오잖아. 맞지? 근데 공중전화는 어떻게 되어있지? 선불제잖아. 내가 돈을 넣어놓고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중전화를 뭐라고? 페이폰, 페이드폰, 콜. 왜 공중전화를 페이드폰 콜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겠어? 돈을 먼저 내고 쓰는 전화. 이해됐나? 요거까지 같이 해. 요거 문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여줄게. 그래서, 전화상에서
거기 나와 있는 뭐 그치 시내 전화, 시외 전화, 국제 전화, 그치 뭐 수신자 부담 전화. 자 마지막 체크하자. 전화 연결하다 동사 줄 쳐봐. Put으로 connect, get 포. 그 동사 이렇게 딱딱 줄 쳐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다 동사 푸스로 커넥트 개포 이런 동사들 그치? 얘기 됐나? 전화 연결하다 동사 기억해? 자 그럼 문제 풀면 또 얘기하자. 자 뒷장 넘기자. 1번 문제 좀 풀어볼까? A가 뭐라 그랬다? 미스터 박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B가 미안합니다. 미스터 박은 이진 퍼스널 디파트먼트는 인사과야. 인사과. 퍼스널의 단어가 인사, 행사, 요원 이런 의미야. 직원 이런 의미. 인사과 있습니다. I will your call to the Personal Department. 내가 너의 전화를 인사과로 어떻게 해줄까? 돌려줄게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자, 머리 들어보자. 일단 전화를 돌려준다는 거는 선을 이렇게 전화가 온 선을 다른 쪽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과가 101에서 총무과인데 102 인사과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화 왔으니까 102 전화 선으로 바꿔야 되잖아. 선을 바꿀 때 쓰는 단어가 뭐지? 니네 저기 봐봐. 기차 전철 쭉 타고 가서 신촌 갈 때 어떻게 해? 신도림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바꿔 타야 되잖아. 그때 영어 전철 내에서 방송 나오지? Get up this station. Transport number 2 line, 포신촌 이렇게 얘기하지. 트랜스퍼, 트랜스퍼, 그치? 트랜스퍼가 뭔가 선을 이렇게 바깥 할 때 쓰는 단어야. 선을 이렇게 옮겨.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화할 때는 전화선을 돌려주다,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의 버스는 바깥타, 갈아타다, 그치? 이렇게 쓰는 단어가 트랜스퍼야, 트랜스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하자. 자, 2번 문제 좀 해볼까? 앨리스가 뭐라 그랬어? Hello? Banks, residence는 저택이지? 저택. residence. house의 개념이 아니야.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저기, 정문하고 현관이 어떠니? 막, 걸어서 30분 이런 집들이 있잖아. 무슨 집인지 알지? 엄청난 집들이 있잖아. 그게 레지던스야. 응? 그러니까 대저택이지, 대저택. 야, 저번에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막 이렇게 가까이 되나 봐. 그 집 이게 나온 거 봤어? 안 봤어? 와 진짜 거기 사는 사람은 진짜 그건 뭐라고 표현을 했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 돼 있지 그제 뭐 모든 게 다 일단 금이래네 모든 게 다 금 뭐 개 중에 뭐 다이아몬드도 심어져 있고 그제 그리고 뭐 그 면적 자체는 뭐 이루 말할 거 없고 그제 뭐 골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사냥터도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방은 몇 개 150 미치지 않았네, 그치? 아니, 그 방에서 하루씩만 자도, 그치? 1년에 두 번밖에 못 자는 거 아니야? 와, 그런 집에서, 그치? 하이인 개념은 아니지, 그치? 그 이제 종업원들이 거의 한 200명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살아보고 싶니? 아니면 됐다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지, 그치? 난 설명 개인적으로 그렇게 딱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은 순간 어떨까?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질 것 같아. 너무 재미없지, 이러면. 그치?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야 재미있잖아. 그치? 근데 너무너무 재미없어. 삶이 그래질 것 같아. 아, 나 대단하더라. 한 번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도 보는 거. 그치?
그래서 저태 소니아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는 컬렉트 콜이 있습니다. 미스터 토니 뱅크로부터 카로. 야, 저기 수신자 부담 전화 오면 누가 들어와서 물어보지? 교환량이 먼저 들어오지 않니? 그래서 뭐 물어봐? 그 수신자 전화 받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럼 받겠습니다 하면 연결해 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수신자 부담 전화가 왔으니까 이 소니아는 지금 교환량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토니 뱅크에게 물어보는 거야. 전화 받을래요?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밑에 엘리스가 뭐라 그랬어? 예, 교환량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상황 정리됐어? 자, 그럼 이제 얘기해야 돼. 딱 또 여기 보자. 있잖아. 요금을 표시하는데 교통수단의 요금은 뭐지? 페어를 써. 페어. 버스 페어. 버스 요금. 응? 관공서나 기관에 내는 요금은 뭘 써? 피. 피를 써. 피. 엔트리 피. 입장료. 이럴 때 쓰는 거야? 서비스에 내는 요금은 뭐야? 차지. 차지. 서비스 차지 붙는다 그랬지 않나? 좋은 음식점 같은데 하면 서비스 차지 붙는다 그랬지 않나? 마지막 숙박 요금은 뭐죠? 레이트. 레이트가 원래 비율인데 숙박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요금이 비율이 달라지잖아, 그치? 요금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What is the?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요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그치? What is the?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how much 하지 말고. 그냥 장소에 따라 조금 달리 쓰는 거 좋지. 그치? 버스 요금 얼마예요? What is the bus fare?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지. 그치? 호텔에 가서도 숙박료가 얼마예요? What is the rate? per night, a night, 하룻밤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a day,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어느 게 좋을까? 에이, 일찍 다녀잉. 도망가는,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몇 번 답이 돼야 돼? 1번이 맞지? Will you accept the charge가 뭐야? 요금 낼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치? 근데 전화상에 대한 건 전화 요금과 서비스지. 그치? 오케이. 1번 답. 자, 오른쪽 4번 문제. 4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벤이 뭐라 그랬다? May I have your telephone? 내가 전화 써도 돼요? 조가 말했습니다. There is a payphone 줄 쳐봐. Payphone이 뭐라 그랬어? 공중전화라 그랬지 않았어? In front of는 앞에 아니야? 카페테리 앞에, downstairs는 아래층이야? 맞나? 아래층 카페테리 앞에 공중전화 있습니다. 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조가 뭐라 그랬을까? 벤이 우선 전화 써도 돼요? 그랬더니 카페테리아 앞에 공중전화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1번. 미안해요. 유두베러는 하는 편이 낫다. Call again. 다시 전화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Sometime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2번. 미안해요. 그러나 유두베러 홀도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3번. 미안해요. 유두베러 행업 전화 끊는 편이 낫겠다. 4번. 미안해요. 디스폰 이 전화는 아웃 오브 오더가 고장 난 거 아니니? 이 전화 고장입니다. 얘기 됐나? 오케이. 몇 번다. 4번이 맞겠지, 얘들아. 그치? 이 전화가 고장이니까 카페테리 앞에 있는 전화 쓰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
페이퍼니 뭐라고? 공중전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뒷장 넘기자. 자, 또 풀자. 선생님하고 두 문제만 더 풀자. 선생님이, 자, 요번에는, 그치? 7번 문제 좀 한번 해볼까? 7번, 11번 이렇게 두 개 해보자. 자, 7번 A가 뭐라 그랬다? 웰컴 투는 환영하는 거 아니야? BW 프린트 샵에 온 걸 참 환영합니다. How may I help?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i, I'd like a copy of this flyer. 카피는 복사품을 가지고 복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Online, 좋습니다. How many copies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카피가 필요합니까? I need, 난 필요합니다. 250 copies, 250장의 카피가 필요로 합니다. Okay? Would you like that? Delivery 동사 워낙 많이 쓰잖아요. Delivery, 그치? 배달하는 거 아니야? 배달해 드릴까요? It's extra. Extra는 추가적으로 5,000원이 더 듭니다. Bigger. 아니요, 말했습니다. When will they be ready? 그들이 언제 준비될까요? In or about 한 시간 정도. That's great. 좋습니다. I'll back then. 돌아올게요. Okay. 자, 몇 번? 1번 어때? 그죠? 나는 카피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치? 2번. 그치? 픽업은 내가 직접 픽업한다는 거 아니겠어? When they finish, 그들이 끝마쳐졌을 때 내가 가지러 올게요. 3번은?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4번은? 나는 그들이 바운드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케이. 몇 번? 2번. 2번이 맞겠지 않니? 자, 오른쪽 11번 문제 하나만 더 풀자. 자, 이번에 나온 문제니까 찾아보자. A가 뭐라 그랬다? 나는 들었습니다. The University Cafeteria가 changed the menu. 메뉴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Yeah. I just check it out. 내가 체크했댔어. A가 그들은 새로운 캐터링을 갖고 있다. Yes, Sam's Catering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 말했어, 그치? B가 there are more desserts, 또 좀 더 다른 디저트 선택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 여기다 여기 잠깐 여기 숨이 좀 들어봐. 근데 이런 대화 형태의 생활 용어는 앞에 사람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뒤에 말을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올려줘야지, 그치? 그 가로 뒤에 뭐라 그랬어? 좀 더 다른 디저트 초이스가 있다는 거 아니야? 역시 some sandwich choice도 some sandwich choice가 없어진 거야. 그치? 오케이. 몇 번다. 1번은 어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니? 2번은 너 아냐? 그들의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알아? 3번 너 도움 필요해? 메뉴를 가지고 4번 what'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지? From the last menu. 지난 메뉴의 차이가 뭐지? 좀 더 디저트 선택이 있었고, 그치? 그 대신에 샌드위치에 대한 초이스는 없어졌고,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다? 4번. 근데 한 문제 더 풀어야 된다. 자, 12번 문제. 하나만 더 풀자. 잠깐 쉬었다가 C단원으로 가자. 다음 대화의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야. 근데 여기 볼만한 게 있거든. 1번의 A가 뭐라 그랬어?
미안하지만 카운트는 세단데 아웃은 빼달라는 거 아니야? 카운트 인은 뭐야? 넣어달라는 거고 세서, 그치? 카운트 미 아웃은 날 빼주세요, 이런 숫자에서 빼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비가 That's great. 좋은 일이야. I'll tonight. 나 오늘 밤 그때 너를 볼게. 그치? 일단 이건 대화가 안 되지 않니? 빼달라고 그랬는데 That's great. 그치? 그러면서 저녁 때 보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Count me out이 아니라 count me in. in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대화가 되는 거지. 그치? 2번은 in it's a tax는 세금이지. 세금이 증가한 거 out of the question 줄 쳐봐. out of the question 줄 쳤어. 요건 나중에 관사에서 배울 건데 자 가볍게 보자. out of the question하고 out of question 이렇게 두 개 사실 비교하는 거거든. 두 개 차이가 지금 뭐지? 정관사 더가 있냐 없냐 이 차이지. 있으면 뭐야? 불가능한. 없으면 확실한. 의미가 좀 상반되지, 그지? Out of the question, out of question, 그지?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해야 돼. 정관사?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 됐어? 요건 뭐라고? 불가능한. 요건 뭐라고? 확실한. 그러면 A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예. There is no question about. 질문 없습니다. 나의 승진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두 사람이? 3은 why does she have a long face 줄 쳐봐. 자, 이 표현 때문에 설명이 들어온 것도 있어. 자, 설마 얘기 좀 하자. 정말 중요한 표현이다. have 대신에 풀의 동사 써도 돼? a long face.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잘 듣고 이해 좀 할까? 롱이 뭐야? 페이스가 뭐지? 얼굴이지? 니네 얼굴 길게 만들어봐. 얼굴 어떻게 하면 길게 만들지? 네, 저래야 되지. 고개를 약간 숙이면 어때,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진 찍을 때 얼짱각도 있잖아. 약간 숙여서, 그치? 그러니까 롱페이스는 얼굴을 좀 약간 숙인 이런 모습이 롱페이스인 거야. 그잖아. 얼굴이 좀 길어 보이잖아. 그치? 언제 얼굴 숙여? 우울할 때. 글루미, 글루미. 이해돼? 롱페이스라는 표현이 얼굴을 이렇게 숙인 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고개 떨군 모습. 그치? 이 얼굴이 좀 길어 보이잖아. 롱페이스. 그치? 맞나? 얘네 저기 핸드폰 갖고 사진 찍을 때 다리 길게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 뒤집어 세우는 거 아니야? 카메라 이렇게 뒤집어서 찍으면 어떠니? 다리 엄청 길어 보이지? 롱다리로 나오지, 그치? 몰라? 몰랐어? 알지 않나? 그 사진기 옛날에 이게 핸드폰 이게 카메라가 위에 있잖아.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잖아, 그치? 이걸 이대로 찍으면 당연히 키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 각도가 있잖아, 각도가. 그치? 사람이 이렇게 섰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를 뒤집어 찍으면 일로 내려오잖아, 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건 롱다리가 돼야 돼, 롱다리. 피디 뒤집어, 응? 뒤집어서 찍어, 응? 그래서, 롱페이스라는 표현도 얼굴이 약간 숙인 이런 모습, 우울한 거야. 자, 그럼 A가 뭐라는 거야? 너 왜 그녀가 우울하냐? 모르겠다. Maybe 아마도 her computer is broken again. 그녀의 컴퓨터가 다시 고장이 난 것 같다. 그치? 얘가 답이겠다.
되게 됐나? 4번은 A가 come up with 줄 쳐봐 제안하다. 나는 좋은 생각을 제안할 수 없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넌 소리 걱정하지 마라. I can't bring it for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가져올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지? 오케이. 몇 번이다. 3번. 여기까지 정리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수고로 딱 또 넘어가자.